예,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. 아침이슬 상록수를 만든 가수 김민기 씨가 세운 대학로 대표극장 학점블루, 고 김광석 씨, 유재하, 동물원 안치환 등이 또 이 학점 무대를 거쳤고, 황정민, 조승우, 설경구 씨 등 이 배우들도 이 무대에서 연기를 했었는데요. 내년에 창립 33주년을 앞두고 그 학점블루의 폐관이 결정됐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연예인들이 학점블루의 마지막 공연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. 학점 어게인 프로젝트를 기획한 가수 박학기 씨, 그리고 함께하는 가수 유리상대 박승화 씨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우, 우리 진 교수님과 네.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우리 박학기 씨는 학점 어게인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분으로 모셨고, 우리 박승화 씨는 6시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방송을 마치신 김에 가지 말라고. 네. 좀 오래 기다리고 있다가. 네. 죄송합니다. 함께합니다. 아, 이게 브라운관에서 뵙던 분들을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니, 또 이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는 최고의 청취율을 기록한 프로그램인데 조금만 나눠주세요. 한 1%만. 아, 그럴까요? 예. 박재영 씨 하는 거 좀 보고. 예. 한판승만 10분 갔다가 배미양으로 가라.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내일 방송할 때 그렇게. 예, 아멘. 부탁해. 정말입니다. 자, 학점 어게인 프로젝트. 이제 공연하신 분 두 분 모셨는데 두 분 어떻게 가까운 사이신 거죠? 그러니까, 그죠? 예. 그럼요. 굉장히 예. 가까운 사이죠. 지겹게 보는 사이예요. 별로 하나도 안 반가워 싶어요. 박학기 씨는 예. 제 선배님이라고 말씀하는데. 예. 유리상자를 결성하기 전에 저 혼자 가수 활동을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게 본인의 공연 때 예. 저를 그냥 손목을 잡고 가서 앉혀놓고 옆에서 기타 치고 코러스 시키면서 이 가수의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줬던 거의 뭐 아버지인데요? 아버지? 친형 같죠? 친형, 네. 친형. 네, 그런 분이죠. 근데 말씀하실 때 우리 박학기 씨가 아주 그 흐뭇한 눈으로 이런 얘기 할 때 굉장히 흐뭇해합니다. 사실 그 투샷이 나갔어요. 그건 아니고요. 박승화 씨가 지금은 네. 상태가 어릴 때 진짜 잘생겼었거든요. 지금 다섯 명 중에 1등이에요. 박승화 씨가 제공해 네. 코러스라면 네. 저보로는 아니라 박승화 씨 때문에 티켓을 많이 끊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전 그냥 뭐 오로지 저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이용했던 거고요. 네, 그래, 그래. 자, 학점 어게인 프로젝트 이번 공연을 기획하셨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, 우리 박학기 씨가? 김민기 선배님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여기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우리가 어떤 그런 리스펙을 갖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그 이거 표현할 때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학전의 학전과 김민기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어요. 예, 근데 예. 학전이 이제 형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시고 암이 좀 진행이 많이 돼서 또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사실 학전이라는 극장은 이렇게 좀 유지될 수가 없는 극장이에요. 왜냐하면 소위 장사가 되는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지가 항상, 안 맞는 예, 항상 어린이 극, 청소년극 같은 거 그런 의미 있는 걸 항상 만드시거든요. 저도 애들이랑 거기 같이 갔어요. 예. 기억이 나요. 예. 그럼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티켓값이 2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예, 맞아요. 그걸로 예. 사실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. 근데 그것을 본인의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걸로 모두 막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전국의 폐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배우들과 폐교를 돌면서 공연 계속 무대를 만들어서 하시는 걸 계속 하셔요. 그러니까 뭐 항상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걸 막으면서 하셨는데 이제 또 본인이 너무 몸도 아프고 하시니까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폐관을 결정을 한 거죠. 그런데 그 소식을 별로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는데 예. 저도 그렇고 박승화 씨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 다 모든 분들이 야, 학점 문 닫았다며 야 그랬대 이렇고 끝날 거 아니에요.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끝나더라도 학점은 없어져도 학점은 계속 살아있는 거다 우리 같아요. 그래서 학점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공연하자 해서 3월 15일 날 33주년 되는 날 폐관을 하는데 예. 저희가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16일 동안 같이 공연을 릴레이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. 예. 근데 가수가 지금 한 27팀. 그 사이에 또 좀 늘었어요. 예, 예. 김수철 선배님도 하시겠다고 또 연락도 예. 오고 뭐 윤종신 씨 뭐 많이들 늘어서 그리고 배우는 뭐
저는 황정민 씨하고 설경구 씨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다른 분은 제가 좋아하지만 몰랐는데 예. 두 분한테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두 분이 또 다른 배우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뭐 장현성 씨니 뭐 이정은 씨니 막 그런 김윤석 씨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겠다 해서 그 배우분들과 함께 거의 한 4,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이번에 이제 함께 하시는 배우나 가수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. 그 사진을 잠깐 유튜브로 띄워드릴게요. 네. 야 저기 또 우리 우리 박성화 씨 얼굴이 있는 거죠. 오른쪽에서 두 번째. 예, 그렇습니다. 아유, 이게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어요. 예. 그러니까 이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 김영석 씨도 있고 네. 예, 저 설경구 씨 얼굴도 보이고 사진에 설경구 씨는 집이 제주도인데 예. 요거 잠깐 하기 위해서 원래 저런 걸 진짜 안 나오는 걸 유명한 분이었는데 예. 왔다 가셨고 예. 장현성 씨는 예. 유독 저분만 메이크업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못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예. 촬영 중에 점심시간을 자기가 좀 조절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빨리 와서 하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본인만 메이크업했다고 가장 지선을 받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박성화 씨밖에 안 보이는데 예. 이렇게 이제 배우랑 가수들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신 것은 정말 그 공간이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박성화 씨에게 그 공간이 어떤 의미셨는지 뭐 저에게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가수들이 다 학전을 통해서 이렇게 포크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뭐 박학기 씨나 김광석 씨 공연의 코러스를 그렇게 참여하다가 예. 유리상자 결성하고 첫 번째 공연을 학전에서 하게 됐죠. 그렇군요. 그래서 더더욱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군요. 근데 지금 아까 28개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무보수로 하시는 거라면서요? 네. 뭐 아니 그리고 거기 개런티를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피해가 돼요. 거기가 예전에 박승화 씨나 저 예. 그리고 김광석 씨가 어디서 천회 공연을 했잖아요. 예. 그때는 문짝을 떼내고 300명, 400명까지도 들어갔어요. 원래는 한 200명 정도 들어갔죠. 근데 네. 지금은 그 소방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. 여긴 몇 석이에요? 물어보면 말하기가 어려운데 여름에는 185석이고요. 반팔 입었을 때는 패딩 입었을 때는 160에서 150석으로 운영합니다. 옆에 붙어야 좁으니까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 거의 음향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하면 사실 우리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큰 액수가 남을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이거는 그래서 사실 큰 극장에서 2인원으로 하면 큰 돈을 벌지 않겠느냐라는 기획도 많았는데 예. 저희 생각에서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작은 데서 그 오밀조밀 붙어서 하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액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. 그 작은 데서 함께 마음을 모여서 생기는 그 작은 돈이 훨씬 큰 힘을 가진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네. 이걸 보러 가기로 네. 했는데 이제 표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제를 제가 받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지하철 1호선. 지하철 1호선이 아니라 요공이요. 아, 요공이요? 합전 공연. 네. 근데 제가 이걸 표를 못 가면 저는 죽습니다. 아, 그래요? 박수환 씨가 안표 담당. 그게 열리면 딱 그 네. 이제 언제 프로그램이 이게 확정되고 언제 이게 지금 프로그램 지금도 박수환 씨하고 조금 전에 뭐 윤종신 씨하고 통하고 뭐 네. 김필 씨 통하고 그러면서 왜냐면 이 날짜를 서로 잡고 저희는 보통 아마 가수 두 팀에 배우 한 명 이런 조합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걸 짜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. 가수 두 팀과 배우 하나. 예. 아하. 그래서 가령 뭐 유리상자 박학기 뭐 황정민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합 탐나네요. 아,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한 번에 다 쓰잖아요. 안 돼. 어쨌든 그걸 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진 않아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탁탁탁 할 거예요. 그것도 좀 재밌게 하루에 나오는 게 아니라 티켓이 열리면 몇 사람 딱 있다가 그 다음 날 또 딴 게 딱. 길라 콘서트 같이 말해. 아무 하나 열리는 계속 시도를 해봐야겠네요. 아니야, 열 때까지 될 테니까. 진 교수님은 IT에 별로 능하지 않기 때문에. 제가 CBS에 미리... 항상 있으니까 항상 오시잖아요. 저랑 얘기를 많이 하시죠. 네, 따로 만나시죠. 우리 박성화 씨는 김민기 씨랑 어떤 또 추억이 있으신지? 추억이라기보다 네. 저도 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김민기 씨의 음악은 저의 예. 교과서였죠. 아, 교과서. 아침 이슬 또 친구 이런 노래들은 제가 기타를 배울 때 정말 하나하나 초보일 때 기타를 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곡들이었어요. 그런 분을 제가 가수가 돼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뵐 수 있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예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시고
또 운영하시던 그 의미 있는 공연장이 힘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. 예, 예. 예전에 살던 집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기장에도 박승화 씨가 얘기한 게 되게 공감했던 게 가끔 그 자기가 살던 동네 어릴 때 있잖아요. 맞아요, 왜 맞아요. 아이들하고 가다가도 야 아빠가 어릴 때 살던 데 가볼래?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. 예, 예. 근데 내가 그렇게 한 번씩 가보던 그곳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다들 야, 박승화가 저런 수준의 말하는 거 처음 봤다. 굉장히 울컥했었어요. 아, 이 형 왜 불렀어? 아, 최고의 DJ이기 때문에 이제 그 멘트가. 근데요, 예. 가수들 또 거길 출신 네. 학전 출신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맞아요. 그곳을 오셨던 관객분들도 맞네. 그 대학로의 그 추억을 공유하실 거거든요. 맞아요. 그게 없어진다면 관객들도 굉장히 서운하고 허전할 것 그곳에서 같아요. 그곳에서 첫 연극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요. 첫 데이트가 그곳이었을 수도 그렇죠. 있을 테고 첫 가족의 연극이 그곳이었을 수도 예. 있을 테고 예. 그 추억이 그 앞에 보면 이제 광석이 예. 노래비가 있거든요. 아, 거기를 저는 이제 자주 가니까 갈 때마다 보면 거기에 소주잔에 이렇게 소주를 따놓는 것도 있고 또 뭐 꽃을 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광석이 형 잘 지내지? 라고 이렇게 손편지 써놓은 분들도 있고요. 지나다니시다가 네. 그러니까 누군가 그 김광석을 만난다는 건 김광석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추억을 아마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. 그런 자리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다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요,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또 설경구 씨는 그 포스터 붙이다가 학전에 무대까지 오르셨던 혹시 그 에피소드를 아신? 근데 워낙 경구가 예. 말이 잘 없어가지고요. 예. 가만히 있으면 화난애 같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날 그 말을 한 거 저희도 잘 몰랐는데요. 원래 보통 이제 학전 극단이 있잖아요. 예. 그 나름대로 오디션이 되게 치열하거든요. 들어오려면 예. 그랬는데 설경구 씨는 오디션을 본 게 아니었대요. 그냥 거긴 자기는 포스터 붙이는 알바를 꾸준히 했대요. 포스터 붙이는 네. 꾸준히. 네. 아, 근데 오디션이 꾸준히 해야 돼. 근데 어느 날 네. 민기 형이 야 너도 지하실 1호선 들어와서 해라.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너무 좋기도 했지만 이 형이 왜 나는 오디션을 둔 것도 아닌데 물어봤더니 예. 네가 성실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고. 그렇군요. 그 배우들 사이에서 또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. 그 무대는 정말 연극 무대가 열악하잖아요. 예. 근데 자신들이 그 연극 무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거기 나오는 수입을 그 이런 단위까지 다 정확하게 나눠서 똑같이 나눠 가셨대요. 민기 형님이나 배우들이나. 그래서 자기들은 그 액수를 떠나서 그렇게 자신들을 챙겨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황정민 씨도 이 극장에서 일을 하셨고 심지어는 그렇죠. 뭐 공연 전에 관객 정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워낙 작은 공연장이니까 예.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. 좀 처음에 앉아야 되잖아요. 광석이 공연할 때 티켓 받았었잖아요. 티켓도 받고 예. 황정민 씨가 예. 왜냐하면 뭐 이 광석이 공연할 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일손이 딸리니까 야 너 좀 도와라 그러면 그래서 또 그런 일을 잘하잖아요. 걔가. 황정민 씨가 그 자리 배치하는 그 모습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?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. 야 앉으세요 막 이러면서 예. 지금 요즘은 전두광인데 그 당시 소극장의 다풍경이요 겨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자 이게 가방 맡기시고 그리고 가방을 다 맡겨주고 코트 벗으시고 또 외투를 다 벗어요 왜냐하면 좁으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서 옆에 보관해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예. 상상이 됩니까? 예 그래요 아 재밌네요 마치 그 학전 그 공간을 소재로 한 영화도 한번 만들어줘도 되게 재밌겠다. 정말. 뭐 그런 생각을 해요. 아마 그 공연에 오시면 가수들의 예. 노래도 듣지만 예. 배우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그분들의 예. 뭐 노래도 다 잘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죠. 예. 지금 들은 이런 그 학전에 얽힌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. 아마 그러니까. 그런 보따리를 풀지 않으실까. 그러니까 가수 두 분과 이제 배우 한 분이 같이 이제 기본 구성인데 예.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수가 셋이 들어간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4일 마지막 날은 김민기 트리뷰트 콘서트로 3월 14일 예, 많은 가수들이 민기 형 노래만 부르고요. 그다음에 3월 9일은 김광석 트리뷰트 콘서트로 김광석의 노래만 하는 또 그 조합으로 여러 가수가 같이 할 거예요. 그날은
경찰 주사 한 만 명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요? 그 걔 자리는 한 200석밖에 안 되시는데 포기해야죠. 포기. 유튜브 중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? 아, 생각 한번 해보도록. 막 여러 가지 지금 예.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. 많은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. 야, 그거 한 열 자리만 해갖고 안표를 팔면 한. 그러니까 여기서 비디가 싹 트는 거죠. 시위대. 안표는 아니요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. 예, 지금 댓글에 박재용 조용해라 두 분 노래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? 제 말이 많다고. 네, 청자 여러분들이. 안 좋아하셔서 바로 또 우리 두 분이 저희 한판성부 애청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노래가 있습니다. 지금 실시간으로 한 5천 명의 구독자가 보고 계시니까 5천 명 앞에서 또 공연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, 되겠습니다. 준비하신 노래가? 예, 이 그 학전에서 승화랑 광석이랑도 많이 불렀지만 승화랑도 저희가 많이 불렀던 노래라서 우리 그 시절 생각하면서 예. 김광석이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.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울까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
야, 이거 야.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랐어. 이 여운을 난 박수로 깨고 싶지가 않았어. 이거. 근데 지금 제가 10초 정도 있다가 박수 쳤어야 되는데 대박 실수를 한 거예요. 원래 예. 간주 때 키를 확 바꿔서 제가 하기로 해놓고 예. 제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뭐 딴 생각하다가 예. 안 바꿔서 박승환 씨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거예요. 아무도 인지 네. 못했습니다. 아 그래요? 예, 다행입니다. 너무 자연스러웠어요. 오, 야. 저 정말 속으로 지금 하모니카 연주 시작하면서 네. 아, 이 형 왜 그러지? 아, 이 카만 키가 달라. 예, 키가 달라. C키로 불어야 아, 되는데 아. 원래 C로 확 바뀌게 됐었는데 제가 네. 멍하니 그냥 키로 갔는데 아, 근데 뭐. 그거를 다 피해서 야, 부른 거니까 야, 약간 처음에 좀 약간 자신 없게 나오더라고요. 오, 맞아요. 예. 오, 야, 그래도 뭐 지금 노래만 계속 합시다. 이렇게 댓글로 진 교수님과 김상현 님 퇴근하셔도 되겠습니다. 계속 클로징 승화 형이 계속 아니, 하는 걸로. 퇴근할 수가 없죠. 앉아만 있겠습니다. 앉아만 있겠습니다. 마이크는 꺼주세요. 야, 뭐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납니다. 푸푸님 그리고 서영님은 김광성님이 그리운 밤이네요. 그리고 비오는 날 너무 좋다고 비오기님은 이 노래를 학전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는 말씀 주셨는데 내년에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 공연 임박해가지고 공연 임박해 그럴까요? 예, 아, 아마 공연장에서 예. 이 모습을 보시면 어. 왠지 그냥 보통 공연장보다 이번에 학전 예. 릴레이 공연에서 보시면 그 감동이 더 관객들과 가수들과 배우들이 함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그 인터넷 댓글창에 주로 욕밖에 없거든요. 한판 승부에. 아니, 예. 근데 지금 최고 좋다 좋다 눈물이 납니다. 너무 예, 좋다. 제가 참 아쉬운 게 한판 승부에 왜 그렇게 댓글에 욕이 많은 거예요? 한 달 한 번씩 형이 나와줘야겠어요. 이래서 정화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았어요. 자, 이 노래를 또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, 우리 박학기 씨. 예. 일단 뭐 저 김광석이라는 친구가 예. 저한테는 뭐 제일 또 친한 친구고 있고 승화도 그렇고 아. 저희 셋이 정말 특히 대학 축제 시절 되면 아. 전국을 같이 기차 안에서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떠들어가면서 오고 막 그랬어요. 그때 그 친구가 추억이 참 많고 네. 그리고 오늘 학전 공연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. 예. 이 저희 가수끼리 한 얘기인데 네. 형 나 학전 가면 말이야 나 20살에 나를 만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우리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곳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섰을 때 나를 만나게 되잖아요. 좋다. 관객분들도 오셔서 맞아요. 그 빛나던 시절에 나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때 저희가 함께 할게요. 이야 너무 좋네요. 우리 박성화 씨도 예, 뭐 같은 마음이에요. 저나 우리 박학기 형님이나 다 너무너무 소중한 기억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. 예, 학전이라는 소극장 대학로에 그 소중한 추억들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는 게 잃어버리는 게 너무 싫어요. 간직하고 싶은데 그렇게라도 이렇게라도 공연을 통해서 한번 되뇌이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리고 또 다 같이 또 안타까워하는 거는 예. 미국 사람들한테 밥 딜런을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. 맞아요. 근데 우리는 심지어 뮤지션도 젊은 친구들은 김민기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네. 사실 우리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지금 높은 곳에 서 있는 우리의 누군가 첫삽을 두고 지하실이었고 1층이었던 그분들을 너무 좀 조명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그 김민기 형님의 음악을 비롯해서 그 시절에 어렵던 시절에 우리 음악 대중문화를 좀 만들었던 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김민기 씨는 아침이슬 포크계의 대부인데 포크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의 출발이라고 했었죠. 그래요. 김민기 씨는 이런 어게인 프로젝트를 들으시고 어떤 말씀하세요? 아, 그 형 뭐든지 하라 그러는 거 없고요.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. 네, 진짜로. 근데 다른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예. 안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거고 예. 저는 잘 깐족깐족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작권 협회에서 돈 내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. 그리고 그냥 하는 거죠, 저희는. 아, 네. 박학기 씨가 지금 모든 총괄 기획을 하시면서 예. 살이 다 막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승화 형이 많이 도와주세요. 어떻게? 너 때문에 그래. 그래. 두 분 사이 문제는 나가서도 잘 해결하시고. 네. 학전 어게인 프로젝트의 한판 승부도 응원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박학기 씨, 박승화 씨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.